보통 그 여성용 접이식 포타포티는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제 보시면 알겠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다가 뭐 비닐봉지 좀 이렇게 새지 않는 거, 펑크가 안난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우고, 이제 여성용은 따로 접이식 포타포티가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하시고. 자, 이거 몇번 영상에 올렸지만, 정말 해도 해도 신기하고 좋습니다. 자, 지금 소변을 누고 있습니다. 자, 소변을 이만큼,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한번 할때이 정도 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소변에다가 유온미 응고제를 딱 이렇게 열어서, 봉지 한요 정도 되는데, 30개 뭐만뭐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고, 자, 지금 끊임없이 촬영을 끊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20번 쉬어볼까요? 아까 뭐 10번 쉬었다 그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10초. 그 다음에 아까 뭐 설명하면서 조금 한, 뭐한 5초, 10초 지났는데, 자세히 보면 이미 응고가 됐습니다. 응고가 됐죠. 보세요. 자, 아이고, 떨어뜨렸는데, 요렇게 눈처럼, 젤리처럼 응고가 됐습니다. 저는 그 겨울에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한 30초, 40초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 10초, 20초 만에 다 이렇게 응고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이제, 요렇게 해서, 버리면 되겠죠. 버리면 되는데, 제가 이걸 실험을 하느라고, 요렇게 남은 걸 요렇게 버려봤습니다. 이렇게 버렸더니, 한 몇십 초 안에 이게 뻣뻣하게 말라붙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이, 응고제에 인해서 수분이 증발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면 빛에 의해서 증발이 싹 되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 날씨가 더울수록 응고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전에는 뭐 1분, 2분 얘기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40초. 여름 되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뭐, 좀 전에 봤지만 10초, 20초 안에 모두가 응고됐으니까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면 해결이 되겠죠. 네. 변비하고 응고제하고